네, 안녕하십니까. 휴비치 교육원대의 강의를 하고 있는 안경사 평생직업교육학원원장 김석주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졸내극 검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었죠. 예, 오늘은 이어서 조졸내극 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직접 물론 실습도 해야죠. 그 전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서 실습까지 이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각적으로 즉 레티노스코프를 가지고서 할수 있다면은 더욱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고 또 이미 우리 안경원에 프롭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 시표가 있으니 그거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안 가입도 검사하는 그 격자 시표를 활용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모든 연령층에 적용해서 검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노안 가입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뭐 퓨즈드 크로스 실린더 테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뭐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조졸내극 검사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이 격자 시표를 활용하니까 어때요? 40cm에 놓고서 검사를 하겠죠. 아니고, 나는 이 고객은 보통 자극거리가 재보니까 어때요? 33.3cm로 나왔어요. 그러면 33.3cm에다 넣고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40cm일 때 조절 자극량은 2.5디옵타. 근데 이제 초점 심도 때문에 0.50디옵타 정도 덜 하면은 한 2디옵타가 나오면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33.3cm는 어때요? 3디옵타 조절 자극량이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뭐 2.50이나 뭐이 정도 하면 정상이다라고 간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안 가입도 검사할 때도 중요시 여겼던 게 실제 이 고객이 어떤 거리를 보면서 작업을 하느냐, 시세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표를 하실 때꼭 40cm가 아니라 그분의 자극거리, 실제 한경에 맞는 거리에다 놓고 검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격자 시표를 이용을 하시는데 당연히 프롭터에 뭐가 장착이 돼야 되겠어요? 보조 렌즈로 플러스 마이너스 0.50 크로스 실더 렌즈가 장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요즘은 장비가 워낙에 좋으니까 조작 판넬에 있는 이 격자 시표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크로스실더 렌즈가 장입이 되고 있으니까 검사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뭐 30초 이내 또는 뭐 1분 이내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검사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명도가 같냐, 다르냐. 다르다면은 어디다 선명하느냐. 어떤 사람은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수직선이 선명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은 어때요? 도수 조정해서 수평선하고 수직선의 선명도가 같아지도록만 만들면은 그걸로써 그냥 검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추가하는 건좀 이따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 조절 반응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자각적인 방법인데 이게 좀뭐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실시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시할 수 있는데 애들이 어때요? 포로 뒤에 앉아 있으니 뒤에도 놔두면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학년인 학생들은 이걸로 검사하게 되면은 좀 정확도 좀 떨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도
뭐그 값이 또 일률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정말 잘 하고 싶은 분들은 레티노스코프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그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잘 하려고 해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눈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이 얘기까지 굳이 안 할까도 했었는데 이 격자시표를 쓰게 되면은 항상 보조 렌즈로 플러스 마이너스 0.5 크로스 실루엣 렌즈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자동으로 그냥 장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이너스 축이 수직이 되도록 장입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프롬프터가 대부분이 그렇게 아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이 격자시표에 수평 초선이 수직 초선보다 앞쪽 위치하도록 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격자시표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클로스 실러 렌즈의 특징을 알고 있으니까 눈앞에다 갑자기 대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 경선에 플러스 0.5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수직 경선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 수평 초선이 중심 앞에 놓이겠죠. 그 다음에 수평경선에는 마이너스 0.50 뉴타가 작용이 되니까 중심화보다 0.50 뒤에 이렇게 배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뭐 중심화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수평초선이 수직초선의 앞에 있다. 이것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그냥 머릿속에 아 수평이 앞에 있고 수직이 뒤에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선이 선명하면은 그렇죠? 수평선이 선명하다면 중심하고 더 가까이 있겠죠. 그러면 수직초선 더 뒤로 물러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직선이 선명하다면 수직선이 중심하고보다 더 가까이 있겠죠. 그럼 수평선 다 앞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안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조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평선, 수직선이 둘다 중심화 뒤에 놓이는데, 수평선이 중심화보다 가까우니까 어때요? 항상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안 가입도 검사할 때는 그냥, 수평선이 선명하다고 하면은, 플러스 도수를 넣어서 수평하고 수직의 선명도 갖도록 해줬던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를 절 연령층에다 확장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즉, 젊은, 친구들도 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어우, 젊은 친구들은 조절력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절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이미 조절이 개입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딱한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 시표를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실린더 렌즈를 장착을 시키고, 그냥 플러스 2옵터를 넣어버려요. 좌우완 모두. 플러스 2옵터를 그냥 장임을 해버립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면 하고 있던 조절도 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플러스 2옵터를 장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평선하고 수직 초선이 모두 중심 앞으로 확 당겨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선명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직선이 선명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플러스 2옵터를 넣는데도 수평하고 수직선의 선명도 같다. 야, 씨, 뭐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넣어봐야 알겠죠. 플러스 도수를 극히 드물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크로스 실린더 렌즈가 장입이 안돼 있는 상태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장비들은 격자시표 누르면은 크로스 실린더 렌즈가 자동으로 장입이 돼요. 근데 실수로 그냥 다른 걸 눌렀어. 그러면은 크로스 실린더 렌즈가 장입이 안될 수가 있으니 뭐 그것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이 선명하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때요? 플러스 렌즈를 넣었으니 마이너스 도수 쪽으로 도수를 수정해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최초로
수평하고 수직선이 선명하다 하면은 검사를 끝내시고, 그때에 들어있는 도수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절 내구량이에요. 그게 조절 내구량. 그래서 검사 결과 마지막 값이 플러스 0.5C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게 조절 내구량이 플러스 0.5C 이렇게만 이제 저희는 기록을 하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나중에 하시고요. 근데 이미 봤던 것처럼 우리가 40cm는 2.5디옵타 조절 작은 양이고 반응을 2디옵타 하면은 0.5C 정도가 남잖아요. 그 정도는 조절 내구량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조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 1디옵타로 측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0.5C, 마이너스 1디옵타 이렇게 측정된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값을 해석하는 거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직접 포로프 앞에 앉아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님 온거리 검사는 다 마쳤고 바로 조절 레그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7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안뿐만 아니라 절 연령층에 확대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0cm의 격자지표 위치시키고요. 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조절 개입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그 전에 여기 격자지표 있죠. 예. N이 있다는 거는 니어고 그 다음에 애드 그 다음에 격자지표 표시 있는 거를 누르기만 하면은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절 개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2디옵타를 이미지로 장착을 합니다. 예. 그 플러스 2디옵타를 장착을 하면은 수평 초선, 수직 초선이 있는데 같이 중심 앞으로 이동하니까 수직 초선이 당연히 선명해 보인다고 얘기하겠죠. 지금 수평 수직 어디가 더 선명하신가요? 수직에서 선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도수를 넣어서 최초로 수평하고 수직이 이게 선명도 같을 때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지금도 수직이 더 선명합니다. 지금은요? 수직이 더 선명합니다. 네, 지금? 수직이 더 선명합니다. 네, 지금은요?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네,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 눈 떼도 돼요. 지금 이 학생의 조절 레그량은 얼마가 나왔냐면 플러스 1디옵타로 측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이제 향후에 설명하게 될 텐데 노안이라면은 노안들한테 이게 가입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7세인데 이렇게 조절 레그량이 높으면은 조절 반응량은 낮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2.5디옵타 조절 자극 양인데 조절 레그량이 1디옵타니까 2.5에서 1.5를 빼야지 1디옵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조절 반응량은 1.5디옵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나중에 분석하고 이제 활용해서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조절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고 또는 검사는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뇌 사이가 있는 친구들이 이와 같이 조절 레그량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 사이가 있는 친구들은 융합선 계산을 해서 봐야 되는데 계산 능력이 부족하면은 두 개로 보이니까 조절성 계산이라도 하기 위해서 조절을 자꾸 이완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뇌 사이가. 그래서 조절 레그량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절이 부족하거나 뇌 사이가 있다면은 가장 좋은 처치는 가입도니까 나중에 이제 가입도를 놓줌으로써 뭐 불편한 증상 같은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제가 검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검사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온거리 검사 이후에 바로 시표 내리고 뭐 버튼 한번 누르고 플러스 2D부터 장애하고서 수평선하고 수위선 소면도 같아지면 끝나는 검사니까 임상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분석과 활용편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